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아주 정말 청명한 가을 날씨에 아주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가 마치 오늘 제9회 한성백제문화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내려온 날씨 같습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이 바로 우리 송파 지역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찬란한 문명을 꽃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지만 또 분명하고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행사장에 들르기 전에 이제 쭉 먹을 거리 장터를 둘러봤는데 과연 우리 선조들이 살던 모습을 정말 훌륭히 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은 몰라도 서울에 이러한 행사를,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자치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과 특히 김영순 구청장님께 아주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치르고 매년 10회, 11회 훌륭한 행사를 계속 치름으로써 우리 송파구민의 단합도 되고 또 우리 선조들의 어를 기리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영광은 우리 송파구민 전부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에 그 정신에 맞게 송파구도 무궁히 발전하고 우리 송파구민 여러분들에게 모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박재훈 의장입니다. 찬란했던 한성백제 500년 백제의 흥과 숨길이 살아 숨쉬는 백제 역사의 중심지인 이곳 송파에서 제9회 한성백제 문화제가 개최된 것을 송파구의회 위원 여러분과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를 찾아주신 국내외 내빈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 한성백제의 고도 송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오늘은 아주 뜻있는 해입니다. 송파가 탄생한 지 20년이 되기도 하지만 한성백제 문화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가족들과 같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한성백제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고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또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과 화합과 단결 그리고 새 역사를 열어가는 송파 구민의 저력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준비하신 김영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재문 의장께서도